신경 공부.
법화경 사경 오불증명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과거 아주 오랜 과거 아주 옛날에 깨달으신 분이나 또 현재 이 시대에 깨달으신 분이나 또 미래에 앞으로 올 사람이 깨닫거나 간에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한결같이 말한다. 이 뜻으로 오불증명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오불증명의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증명하는가? 일불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건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또 깨달은 사람들이 과거 깨달은 사람, 현재 깨달은 사람, 미래 깨달은 사람까지도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곧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 인간의 최고 존엄성, 인간의 삶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부처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불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 법화경에서는 일불성, 일불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불성이다. 그 외에 다른 뭐 방편으로 아라니다, 뭐 벽지불이다 등등 수행을 좀 하면은 무슨 뭐 우리 저 절로 치는 스님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은 행자 시절이 있고 또 상위 시절이 있고 비우계를 받으면 이제 또 뭐 정덕이다, 선덕이다, 그 다음에 뭐 선사다, 종사다, 대종사다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저 단계를 지어가지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근데 뭐 어디 편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연도별로 몇 년 된 사람, 몇 년 된 사람 따라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여줘야 그 좀 중록한 기분이 좀 날 거 아닙니까? 절에 뭐 예를 들어서 5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뭐 엊그저께 절에 들어온 사람이나 절에 가면 우리 저 스님들이 신도님들 취급하기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표시도 없고 무슨 마크도 없고 배지라도 하나 나눠주면 좋겠는데 배지도 없고 똑같이 그냥 한 달 단위나 뭐 하루 단위나 10년 단위나 뭐 심지어 뭐 50년 60년 뭐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다녀도 아무 표시가 없는 거야. 근데 저쪽 종교에서는 뭐, 뭐라고 있죠? 무슨 뭐, 무슨 장로다, 무슨 집사다, 무슨 권사다, 뭐다, 이걸 배지를 붙여주니까, 그 서열이 딱 서는 거야. 그 관리하기 딱 아주 좋은 거야. 기분도 나고. 내가 몇 년만 더 하면은, 뭐가 되는데, 뭐 집사가 되는데, 권사가 되는데, 이런 희망도 있고. 그게 뭐겠어요. 그러나 뭐, 밖에 나오면 뭐, 똑같잖아요. 심지어, 목욕탕에 들어가면 너무 똑같아. 사사이고, 무슨 뭐, 수위, 백수이고, 사원이고, 그러네. 갈 것 없어. 그래서 사람이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게 평등한 게 본 모습인 거야. 많이 평등한 것이 그게 본 모습이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었기 때문에, 인도의 그 계급이 참 그 무서운 그 계급 사회인데, 그리고, 또 이제 출신 따라서 무슨 뭐 바라문이다 무슨 찰질이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괜히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사람 똑같은데.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계급을 타파했고 또 그러한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전히 내려오는데 그런 이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사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근세 성철 스님의 그 초파일날 법어를
옛날에 86년도가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무슨 뭐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부처님, 무슨 법당에서 목탁 치는 부처님,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 저기 논밭에서 일하는 부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 본성을 보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가치에 눈뜬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한결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여기 법화경에서는 이제 오불증명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불증명장의 43쪽 세 번째 줄 제일 밑에 달라부터 이제 볼 차례죠. 그것을 이제 15번 계위 일불성고라 시제 중생이 종불문법하고 구경계도 일체 종지하니라. 거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번 계위 일불성고라 시제 중생이 종불문법하고 구경계도 일체 종지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15번 계위 이 법은 이 도리나 이 이치는 이 말이에요. 15번 하는 것은 이 법은 이 도리 이 진리 법이라는 것은 진리니까 사람이 부처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사람은 있어서는 가장 존경 존재다. 그 사람 신분이 어떻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다리 밑에서 자든 뭐 고왕 대신에서 자든 뭐 저기 황금으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침대에 의해서 자든 어디 땅바닥에서 자든 뭐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자든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 가치 그게 시법입니다. 계위 일불성보라 다 모두가 다 일불성이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도 이치도 그러려니와 가르침도 역시 그 가르침이다. 일불성 하나의 불성이다. 모두가 동등한 부처의 경지, 부처의 가치,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참 내가 불교 공부하다가 법화경을 만난 것이 보통 다행이 아닌 것이 법화경 만나고 법화경 공부하면서부터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을 써서 한 20년 전부터 인불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남적으로 인불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자선과 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나는 이제 인불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한국 불교가 제대로 그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가 되고.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한 그런 불교가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불사상, 사람이 있다, 부처불자,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깔고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법화경 공부에서 찾아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그 말이에요. 다 이 법은 다 인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하나의 불성, 부처의 길. 시대 중생이 이 모든 중생이 종불문법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구경에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해서 이 말이에요. 종불문법이란 말을 지금 그 입장으로 이끌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고 또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고 구경에 끝내 가서는 어쩌자는 것이냐. 계득 일체 종지다. 일체 종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구경에서 다 일체 종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체 종지가 뭐예요? 제일 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일체 종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체 종지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내가 이미 부처고 우리 가족이 모두 부처고 내가 만난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알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은 확신을 가지면 내 삶이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남을 아끼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달라질 것이고 내가 남을 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부포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데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 부처님이라는데 이 생각 한번 떠올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보통 큰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통 큰 마음이야 이게.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통 큰 마음을 24시간 늘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얼핏 얼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가 부처님이라는데 부처님인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모르고 왜 인생을 저렇게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내동댕이 칠까? 뉴스나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죠. 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허수작처럼 자기 인생도 그렇게 버려버리고 남의 인생도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로워가지고 모든 게 다 흔한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인데 사람 사는 것은 더 두렵고 더 겁나고 더 삭막하고 사회가 너무 척박해. 사회가 겁이 나. 어디 쉽게 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시대가 된대. 이게 정치를 잘하면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부당한 그런 거 처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세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세상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거래에도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참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여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천지 개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여자가 저기 남자들 그저 이제 사랑방에 함부로 드나들어 어림도 없는 시대. 얼마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최고 자리에 앉아 그랬잖아 지금. 남자들 보고 이것들 까불고 있어 그래.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 시대가 돼서 천지개벽을 했으니 그 천지개벽을 갖다가 말하자면 정말 인간의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좀 이렇게 드러내서 조금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거기 저 금으로 만들 아파트에다가 뭐 무쇠, 쇠를 가지고 만들고,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지. 그런 사회가 돼야 돼.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상거래를 해도 정직하게. 전부 뭐, 한국만 오면 중국산이 전부 한국산 되고, 미국산도 전부 한국산 되고, 옛날엔 미국놈 뭐 똥도 좋다고 하더니 요즘은 한국 사람 것이 그렇게 좋다고. 참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뭐 해서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도 참 큰 병폐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마음 놓고, 사고 팔고, 의심하지 않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정치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방향. 근데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와. 그 인수위원회 같은 데서도 보면. 거의 그런 소리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결국은 일체 종지, 그러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서로 부처님으로 위하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자고 하는 것, 그러한 지혜, 그러한 슬기, 예, 그러한 안목이 바로 일체 종지입니다. 일체 종지.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쓰겠습니다. 시법 계위 일불 승고라. 시법 계위 계위 일불승보라. 계위 일불승 일불승고라. 시대 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시대 중생이 종불문법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종불문법 종불문법하고 구경, 결국은 계득 일체 정지합니다. 일체 정지. 일체 정지합니다. 일체정지하니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남은 석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제불이 반교화보상을 하사 여기 불지지견으로 시중생보며 여기 불지지견으로 오중생보며
요염중생으로 입불지지경고니라. 사리구라 시제불이 이 모든 부처님이 다한 교화 보살하사 다만 보살들을 교화하사 그랬어요. 말하자면 법화경을 공부하는 불자는 승속을 막론하고 처음 불교를 접했던 나중에 오래된 불자든 간에 모두가 부처님으로 승격을 시킨 것입니다. 법화경 이전에는 무슨 아라한이니 뭐 성문이니 연각이니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도 성문이니 연각이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성문 제자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그들도 이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과거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대학교까지 올라갔으면 대학생인데 무조건.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라. 보살들이 공부하는 교재야. 그럼 보살들이 공부하는 교재를 우리가 들고 있으면 무조건 보살인 거예요. 그 우리는 좋아도 보살이고 싫어도 보살인다. 그래서 사리구라 이 모든 부처님이 다만 교화 보살하사 그랬다. 보살을 교화하사. 보살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가르치는데 수준 높은 보살을 가르치는 데는 어떻게 뭘 하려고 보살을 가르치냐. 욕이 불지지견으로 욕전 하고자 한다. 이걸 가르치고자 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부처님은 그런 욕심이 있다. 이 뜻이에요. 무엇만이 불지지견으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 지견이란 말이나 지혜란 말이나 같아요.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시중생도냐 중생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보여주고자 한다.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해. 그러니까 전부 보살로 취급하는 거야. 부처님은 전부 보살로 보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욕이 불지지견으로 또 하려고 한다요.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오 중생고자 중생을 깨닫게 해주고자 한다. 중생을 중생들에게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려고 한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사실 거기에 눈 제대로 뜨면요 끝이요 공부. 정말 확실하게 사랑의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일상생활이 전부 그렇게 돌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사람들이 실제 내 삶이 좋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다 좋고 집에 뭐 어려운 사람을 모시고 사는 줄 아는데 전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그저 이제 어디 천불 만불 하는데 그렇게 부처 안 해도 살아있는 부처님을 우리 집에 다 모시고 사는 게 대부리니까 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법화경 공부하고 나니까 더 부처님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그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집안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의 그 집안은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전혀 다른 거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런 이치가 된 것입니다. 오, 중생과 중생들에게 그러한 이치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또, 요경 중생으로, 입 불지견도, 저기는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개시 오, 입.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준다. 여기 이제 열어준다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만, 여기 이제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지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게 한다. 말하자면, 부처의 지혜 속에 들어가서, 바로 부처의 지혜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하려고 교화한다. 보살들을 교화한다. 이 내용입니다. 결론이죠, 이게. 말하자면, 현재 불 직면 등, 모든, 부처님의 그 직면 끝에는, 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내용 아주
너무 명확한 내용입니다.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사리불. 사리부라 시제불이 시제불이 제불이 다음 교화, 다만 교화, 부활들을 교화한다. 다음 교화. 교화 보살 하사. 교화보살 자, 여기 불지지견으로 여기 육지 부처님의 직연으로서 시중생보면 보일십자 보여준다. 중생에게 보여준다. 중생 보면 여기 불지지견으로 지경으로 오 중생보냐 오 오 중생보냐 요겸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요정 중심으로 입불지견, 입불지지견고니라 입 들어갈 입자 부채지견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불지지견고니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석가불증명장 그렇게 돼 있어요. 오불증명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재불증명장, 과거불증명장, 미래불증명장, 현재불증명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석가불증명장.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내용이 진리고, 또 사실이고, 이상 더 벗어난 가르침은 없다. 이걸 이제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와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문이지만은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모든 이들을 다 이끌어다가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다 같은 가르침이고 다 같은 사상이다. 이 뜻이에요. 요걸 이제 석줄, 밑에 두자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악을 예쁘 예시하여 지계 중생의 유종동욕과 심신 소차 일세 수기 본성하여 이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와 방편력으로 이 설거 하노니. 거기까지. 살구라 아금 역부 여시하야 나도 지금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뭐 재불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처럼 나도 역시 똑같다. 모두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다 이 말이죠. 지계 중생의 모든 중생의 유종종욕과 심심소차일세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 그렇죠. 중생들의 욕망 많습니다. 가지가지입니다. 또 하루에도 한 사람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밥 먹을 욕심 있죠. 뭐 목마르면 물 마실 욕심 있죠. 또 공부할 욕심 있죠.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욕심 있죠. 뭐 하고자 하는 욕망이 한 사람의 한 시간 또는 하루 중에 그 하고자 하는 것들만 계산을 다 이렇게 우리가 노트에 적어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그런 중생들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막 각자 분야가 다르고 또 서로 인연이 다르고 또 서로 안목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과 심신소차 저 깊은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바 요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 어떤 인간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그런 집착심 이겁니다. 심신 깊은 마음에서 집착하는 바가 있음을 알세 동종욕과 심신소착이 있는 줄을 안다. 부처님이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숙이 본성하여 그 본성들을 따라서 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본능도 좋고 본래 가진 성품도 좋고 가지고 있는 욕심도 좋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꿈도 좋고 그런 것을 다 따라서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또 가지가지 비유와 가지가지 말로 은사로 은사와 가지가지 방편력으로 이 설법한다.
그들을 위해서 설교한다. 그래서 8만 4천 근기와 8만 4천 병통에 8만 4천 그런 그 가르침 처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만 4천 법문이다, 8만 대장경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많고 많은 그런 중생들의 어떤 집착과 욕심과 병통과 고집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한 중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제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그런 그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불교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나 생각하면 한 가지도 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노니 그런 뜻입니다.